안녕하세요. 가수 온유입니다. 저는 경북대 의과대학 이재태 교수님이 엮은 코로나19 대구 의료진의 기록, 그곳에 희망을 심었네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해봤자 소용없다. 필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 책 속에서 이은주 간호사가 인용한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이 책, 그곳에 희망을 심었네를 가장 잘 압축하고 있는 글이 바로 책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료진의 각오와 고통의 순간들을 단지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또는 고글과 마스크에 눌려 피멍든 어느 간호사의 사진으로만 본 저는 그들이 자원봉사의 시작과 끝은 그러했으리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장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투쟁의 시작과 끝이 아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분들의 고통과 인내의 과정을 알게 됐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D레벨의 방호복은 영화 속 주인공들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누군가와 호응으로 기쁨을 나눔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된 영화적 요소일 뿐이었으나 책 속에서 보게 된 똑같은 그 방호복은 과장된 효과가 아닌 말 그대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방호복을 대한 의료진들이 글은 방호복은 떨림과 긴장감에서 점점 구토와 공황의 공포로 변해가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고글은 습기로 뿌옇게 가려져 우리에겐 그저 그들이 용감한 영웅처럼 보였지만 그 뿌연 고글 너머에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일반인들과 다를 바 하나 없는 똑같은 사람이 모든 두려움을 견뎌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표현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낸 이유는 바로 내가 무너지면 나와 함께한 동료도 고통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도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것을 막아내야만 하는 일선의 전투원이며 의료인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상대할 수 있는 무기조차 없는 상황에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캄캄하고 희망이라는 한 줄기 빛도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들이 대구가 처한 최대 최악의 사태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해봤자 소용없다. 필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는 결연한 의지로 목숨도 버려가며 끝까지 버텨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료진들이 고통에 공감하며 스스로를 통제하고 개인의 방역에 적극 동참한 대구의 시민 한 분 한 분도 그 각오는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전국적인 2차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비록 아직 치료제를 손에 들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에겐 해낼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우리는 반드시 막아낼 것임을 믿습니다. 제게 이런 믿음이 단단하게 자라게 해준 귀한 책 코로나19 대구 의료진의 기록 그곳에 희망을 심었네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